충정시록 3권 충정 2년 8월 2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김자물 한 차례 형문안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과의 집에 갔으나 단지 하원수가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발설하기에 그의 불처한 것을 미워했으며 손녀를 보고 말하기를 하원수는 불처에 가볍게 이 같은 말을 꺼내었다 하고 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권 충종 2년 8월 2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하원수 찬에게도 또 형을 가해 신문하기를 9번에 이르자 공처하기를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윤귀수는 변관으로 같이 일을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윤귀수가 만약 응낙하면 아는 재상과 더불어 탐호한 재상을 제거하고 알고 있는 왕자군과 함께 세운다면 조정이 숙청될 것이다 하였는데 알고 있는 왕자군은 견성군을 가리키는 것이고 탐호한 재상은 좌우 정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윤귀수를 만나려 하거든. 너가 가서 일러보라 하기에 신이 이러한 뜻으로 윤귀수에게 가서 이르니 윤귀수가 말하기를 위의 사람들은 원혼이니 황당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알고 있는 재상이 누구냐고 하기에 신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과의 의사를 보니 구전 김석철 등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윤귀수가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였을 뿐 다른 말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이과를 다시 문초하였다. 하원수는 전날의 공초에서 일일이 조목별로 진술하고 승복하였으며 당일 공초에서도 이과가 말하기를 윤기수가 만약 응낙한다면 알고 있는 재상과 더불어 탐호한 재상 좌우 정성을 제거하고 알고 있는 견성군을 함께 옹립하면 조정이 숙청될 것이라고 했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이 명백한데도 이과는 공초를 바른 대로 하지 않고 형벌을 가해 신문을 해도 불복하였다. 충정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좌이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선자의 동생 윤승류의 집에 가서 탈상하는 일을 본 다음에 윤탁로를 찾아갔다가 이과가 윤탁로를 인연하여 전국공신 훈적에 다시 기록대리한다는 말을 듣고 이미 공론으로 정해진 것을 이와 같이 다시 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오늘의 용모가 발각됨에 미치니 이는 반드시 공신 훈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통분하게 여겨 그런 것입니다. 윤탁로가 앞에 있으니 하문하신다면 이과의 실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윤탁로에게 하문한 윤탁로가 아뢰기를 지난달 초승 연령전의 삭제 헌관의 예차로서 본사에서 제기할 때 이과가 언서를 신에게 보내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성상을 먼저 추대하려 하였는데 이를 기회를 적중하지 못하여 미수에 거쳤을 뿐이다. 그 추대하여 받으려는 뜻은 건의한 재상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 전국공신을 하였던 것인데 대간이 농계하였고 대간이 장차 거치려 할때 재상이 환수하기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성상이 지금 다시 나에게 대한 것을 물으시어 대공이 훈적에 올리도록 허용하여 준다면 누가 감히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대는 청리로서 이 뜻을 잘 전달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만약 그대의 힘을 입어 소원하는 것이 성취된다면 마땅히 힘을 다하여 특별히 성상을 받들 것이다. 하물며 그대와 나는 한 지방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공론으로 이미 의논을 모아서 한 것인데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청리가 되지만 지금은 임금인데 어떻게 함부로 주달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뒤또 은사를 지어 저의 신에게 보내기를 그 공은 이미 거두었지만은 그대는 만약 이 뜻을 주달하여 주상에게 하문하시도록 하면 재상이 반드시 다시 의논하여 도로 공문을 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또 답하기를 이런 전혀 될수 없는 일인데 어찌 같은 말을 감히 하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사람을 시켜서 배를 보내면서 다시 청하기에
내가 되지 않는 일을 어찌같이 번거롭게 하는가 하며 마침내 노하여 꾸짖어 돌려보냈었는데 무릇 이같이 왕념해서 부탁한 것이 대여섯 번이나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것을 이과에게 물어보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승 등이 회개하기를 이와 같이 엄밀히 만나는 일은 비록 어린아이도 오히려 못할 일인데 하물며 사리를 하는 문신 재상이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심히 비루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신에 참여하지 못함을 분하게 여겨 이 일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제 이로써 하문하신다면 사람 역시 이과의 마음가짐이 비루한 것을 알 것이니 하문하시는 것이 심히 합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리를 하는 재상으로 이와 같은 청탁을 하니 그 마음을 알수 있다. 반드시 공신에 참여 못한 것을 원망하여 이 같은 일을 꾀한 것이다. 신문하라 하였다. 이과를 신문하니 이과가 공초하기를 신의 부자가 대대로 국언을 입었는데 신의 아비 창씨는 죄 없이 진도로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신이 전국 공신이 되었으니 신의 아비는 장차 추종될 것이므로 어미는 당연히 기뻐하고 경상스러워하여 하는데 그후 대간의 공의로 개청하여 도로 깎여 썼습니다. 그래서 신의 어미가 민망히 여기어 언문 편지로 재상가를 통해서 되돌려 받을 일을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신은 들었을 뿐이요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과가 머리를 숙여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하였다. 우의정 유순정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자의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내금이 백여인이 원종 공신에 녹하도록 상언을 올렸습니다. 신등이 참고하여 추록하였으되 간혹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역시 있어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인심이 이 같은데도 또한 전일 폐주 때에 군직체 아가 150명이었는데 그후 예비로 두었던 높은 분계 최아직을 낮은 분계로 나누어 녹봉을 고루받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또 들으니 분계가 낮은 자는 녹봉을 고르게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분계가 높은 자는 내려서 주는 것을 싫어하여 간혹 원망하는 자가 많다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신이 그 계책을 알수 없어 심히 걱정됩니다 하였다. 예찬은 나라의 큰일, 재향, 헌관, 국상, 지문, 제술 등이 있을 때 관은 2인을 차정, 1인은 실차, 1인은 예찰하였다. 실차가 유고시에 예찰가 대행하였다. 충정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7번째 기사 윤귀수는 형벌을 가해도 불복하고 손유도 형을 가하는데 불복하였다. 김잠은 형벌을 더하니 공초하기라. 신이 하원수의 심지가 황당함을 보고 너는 상주인 몸으로 어찌 분묘를 지키지 않고 하는 일이 허황한가고 책망을 하니 하원수가 형은 어째서 나를 따르지 않는가? 좋은 일이 당연히 있을 터인데 삼대장이 공을 의논함에 고르지 못하고 또 견성군이 어지니 만약 삼대장을 제거하고 견성군을 세우면 그대도 역시 벼슬을 얻을 것이다. 나의 득을 입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어째서 이 같은 말을 입 밖에 내는가? 반드시 멸족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신의 처에게 이 말을 하고 처를 버리고 타처로 돌아가려고 하니 처가 울었었습니다. 하원수와 공모한자는 누구인지 모르겠고 단지 이과의 집에 두번 왕래하고 윤기수의 집에 한번 왕래하고 손유에게는 때때로 귓속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8번째 기사 정승 등이 아뢰기를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려 추국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드디어 파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밤은 이미 삼경이었다. 뭔가 있는 것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화천군 심정이 아뢰기를 전자의 신등이 김공조의 음모를 꾸민 것을 듣고 국가대사이므로 장차 상달하려고 하였으나 미친 자의 말을 다 믿을 것이 무엇되므로 중간에서 그치고 고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문서귀가 와서 확실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뢰었습니다. 김공조의 죄지은 바가 작고 큰 것은 지금 다시 논할 것이 아니지만 단지 종사에 관계되지 않은 일을 고수하여 상직을 받는 것은 사풍에 불미할 뿐만 아니라 신이 상가를 받고 하루도 마음이 편안치 않고 유감과 부끄러움이 서로 어울려 매양 도로 사양하고 싶으나
단지 황공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이제 이에 이르기까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대관에서 공론으로 아뢰니 신이 몹시 미안합니다. 하물며 북경으로 갈 때에 상사가 되어 범사를 검찰하는 것이 신의 소임인데 대간의 논박을 당하면서 중대한 소임을 맡는 것이 더욱 미안하니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에 큰 변이 있으면 신하된 자가 듣고 달려와 고변하는 것을 과연 공로로 바라서라고 이룰 수 있겠는가? 대관이 아랜 것은 실로 잘못이니 경은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심정이 논방을 받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바로 나와서 사임하지 않다가 이과의 변을 틈타 짐짓 와서 청하여 상의 뜻을 굳히니 그 계교가 교활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승 등이 아뢰기를 오늘 죄인들을 추문할 적에 역시 존좌하여 친히 심문하려 하시려는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도 당연히 침문하겠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심정이 대관에서 상직을 추탈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와서 사면하니 모르겠지만 대관의 논의가 옳은 것인가? 이제 와서 보건대 김공제의 범한 바가 어찌 대신을 모의하려는 것뿐이겠는가? 이 역시 조정의 큰 변고인데 소문이 있을 것 같으면 신자로서 골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관이 심정의 상가를 추탈하려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말인가? 내가 추문하려 한다. 또 교리 조순이 경련에서 김공제의 처를 방면하고자 청한 것이 이 역시 무슨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역시 추문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승들이 회개하기를 대간이 작상이 외람되다고 하여 논개한 것인데 추국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단지 김공조의 이런 대신을 모의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김공조가 벌을 받는 것은 심히 마땅하고 그 처자가 종이 되는 것은 비록 법밖이라 하겠지만 풀어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아랫바가 무슨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나 이것은 추문하여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수는 마땅히 추문할 것이고 대관은 관작이 외람되다고 아랜 것이 아니고 고소해서 공로를 바랐다고 논박하기를 이처럼 하니는 몹시 불가한 것이다. 만약 문석이가 김공저의 음모를 듣고서 고변하지 않고 심정 등이 또 고하지 않았다면 그큰 변고를 누가 고하였겠는가? 조정의 큰 변고를 듣고 곧 달려와 고하는 것이 신하의 마음인 것이다. 지금 대관이 도리어 심정 등이 고소하였다 하여 상가를 빼앗자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하는 이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이 다를 것이니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대관을 추문하는 것이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일이나 이는 추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정승 등의 회개하기를 대관 등이 김공조의 일의 전말을 알지 못하여 잘못 생각하고 아뢴 것이니 이는 딴 속셈이 없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김공조의 범죄한 것이 종묘사직에 관계되지 않는데 심정 등이 부당한 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대관이 잘못 헤아린 것이니 우선 추문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관 및 홍문관 교리 조순 등은 의금부인을 추문하라 하였다. 정승 등이 회개하기를 지금 만약 추문한다면 부득이 두 살을 다 같이 추문하여야 하고 추문한다면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즉위하신 처음에 언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없으니 궐정에 진례케 하여 그 실정을 하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논제의 여부는 상의 뜻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관을 궐정에 진례케 하여 추문한다 하더라도 문석이는 고변한 것이 마땅하고 심정 등은 고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논개하였다 할 것이니 대관이 고소하는 것을 지적해 말하는 경우 매우 불가하다. 내가 그 옳지 않는 것을 알고도 추문하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추문하여야겠다 하였다. 정승 등이 회개하기를 신분도 역시 대관이 죄를 가 없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지금 만약 양사를 함께 조옥에 내려 추국하면 중에서 듣고 놀랄까 두렵습니다. 또 대관의 일은 속셈이 없는 것이니 골정에 진례케 하여 하문하여 분부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대관이 굳이 스스로 옳다고 하면 그때 논제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고소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므로 하혹하여 주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성 등의 말이 이같기 때문에 궐중에 나오게 하여 신문하겠다 하고 이에 명패를 발송하여 불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해한 세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납치였다. 정성 등이 아뢰기를 이과의 재상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큰일을 어찌 혼자서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그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은 무리가 있다면 뒷날의 일이 또한 염려가 되며 또 함께 조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과는 망령된 사람이니 만약 형장으로 군문하면 혼자 제 몸이 죽을지언정 반드시 그 무리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부득이 낙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조에서도 남이가 반란을 음모하자 일이 발각되자 숨기려고 함으로 낙형으로 군문한 적이 있으니 네 형벌이 아니고서는 실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낙형은 상형이 아니므로 쓰기가 미안하니 만약 다시 형신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면 낙형의 기구를 보여주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이렇게 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면 낙형을 써도 좋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하 원수가 다시 공초하기를 지난번 이과와 서로 이야기할 때 신이 묻기를 척실도 왕이 될수 있는가 하고 고하니 이과가 홍치나 한 문제도 다 척실이다 하였습니다. 이과가 너희 이웃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하기에 신이 무인은 없고 다만 유생 신희철이 있다고 하니 이과가 썩은 선비와 무슨 일을 의논하겠는가 하였고 유의정은 신이 당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과가 견성군을 추대하겠다고 하기에 신이 척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하니 이과가 한 문제 홍치도 다 척실이었는데 무슨 불과한 것이 있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신이 견성군이 만약 하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하니 이과가 견성군이 듣지 않으면 운수군 역시 어찌 불가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당을 맺을 사람이 물으니 이과가 유영과 원서방이 이미 내 뜻을 알고 있으며 유영은 지금 포도 부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유의정이 공초하기를 하 원수는 평소 상종한 사람이 아닌데 이달 21일 습의의 일로 나가다가 노중에 말에서 떨어져 의복이 다 젖었고 기운이 불평하여 병을 칭탁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신희철이 집에 왔기에 신희철과 함께 대문 맞은편에 사는 육촌 금능수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때 마침 하 원수가 와서 서로 만났으나 얼마 안 되어 신은 나왔을 뿐이고 같이 서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형무를 가해 심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습의는 나라의 길흉 행사의 의식을 미리 배워서 연습함을 말한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신희철이 공초하기를 신은 본래 외방에 살다가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와서 하원수의 집에 있는 동구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8, 9일 전에 신이 천문 습도관 유흥조와 더불어 유여의 집으로 향해 가다가 하원수의 집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원수가 사랑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원수가 신 등에게 앉아 이야기하기를 청함으로 신이 잠시 앉았습니다. 하원수가 가스로운 일이 있는데 조정 재상들이 반목하여 분하게 여기고 있는 자가 많고 이과 역시 공신을 박탈당하였다 하였기에 신이 성명한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사람이겠는가 대답하였더니 하원수가 지금 사성에게 가봐야겠다 하였는데 분하게 여기고 있는 재상은 이과를 지목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유홍조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 역시 분하게 여기고 있지 않겠는가 하니 홍조가 어째서 쓸데없는 말을 꺼내는가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가버렸습니다. 유여의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22일에 신이 집에 있으니 창밖에 하원수가 지나가며 신을 불렀으나 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4일 하원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기에 신이 어디를 가는가고 물으니 하원수가 윤기술을 보러 간다고 하기에 신이 잇따라 묻기를 무슨 일로 가는가 하니 하원수가 나의 족이니 충순이로 있는데 상주에서 올라왔으므로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25일 해가 진 뒤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자가 있기에 발을 들어 엿보니 윤귀수였습니다. 조금 지나서 하원수가 또 지나가다가 들러와서 윤귀수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고 묻기에 윤귀수는 이미 지나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원수가 오늘 마땅히 가서 만나야겠다고 하고 또 너는 윤기수를 아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성운으로 동시에 성균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 뿐이다고 하니 하원수가 이 사람은 덕이 있으니 내가 꼭 너와 사귀게 해야겠다 하기에 신이 그대가 아니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때 외방에 사는 두 사람이 지나가자 하원수가 바라보고는 불러드렸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윤기수가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날에도 부탁하였는데 월령에 발석을 한 후에 기수를 가서 볼 것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또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번에 유의정의 집에서 물으니 집에 가서 물으니 답하기를 이미 금릉수 집에 갔다고 하기에 신이 금릉수의 집을 찾아가서 하원수 역시 그 집에서 와 있었으므로 서로 만나보고 나온 것뿐이고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형축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충정실록 3권 충종2년 8월 28일 기해 7번째 기사 금릉수가 공초하기를 신과 하원수는 나이가 같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젠가인가 이웃에 사는 봉사 유의정이 말에서 떨어져 기운이 불평하여 술을 마시러 가는 이웃의 생원 신이철과 함께 신의 집에 왔는데 하원수도 와서 잡담을 하였을 뿐이고 곧 흩어져 갔습니다. 하원수 역시 그 동서 보은 현감의 집에 간다고 나갔고 그때 황수옥, 손준 등도 역시 신의 집에 왔다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갔을 뿐 달리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였다. 형축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충종실록 3권 충종2년 8월 28일 기해 8번째 기사 유흥조가 공초하기를 하원수의 집과 신의 집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하원수는 늘 상주 처가에 가서 있었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신과 신이철이 농명하는 일로 친구를 보러 하원수의 집 사랑 앞을 지나가니 하원수가 신을 보고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하원수가 조중에 반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기에 신이 태평한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김감과 정미수가 상의 언덕을 입었지만은 무리가 있을까 의문이 되고 이 안세는 삭탈 관직하여 서반으로 보냈으니 또한 반드시 불평을 할 것이고 남곤이 고변하여 상을 받았으니 이건 역시 무리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남곤은 죄 있는 사람을 고변하여 상을 받았고 김감 등은 본래 죄가 없음으로 석방되었으니 무슨 불안이 있겠는가 쓸데없는 말을 꺼내지 말라 하니 신이철과 더불어 나갔으며 다른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형축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충종실록 3권 충종2년 8월 28일 기해 9번째 기사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미 왔으니 문초하는 말을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겠는가 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너희들이 심정에게 상과 한 것을 출탈하고자 하였다 하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도성지 홍경주에게 전교하기를 정승 등이 아랫말로 대간에게 신문하고 또 심정 등이 고한 일을 고변한 것이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하는지 모름지기 이런 뜻을 참작하여 신문하라 하였다. 홍경주가 대간에게 물으니 대간이 회개하기를 신 등이 김공저 등의 무의를 심정 등이 문석이한테서 듣고 와서 아뢰어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신 등의 생각으로는 문석이는 공이 커서 상을 받을 만하지만 저 심정은 덧붙여서 상을 받은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뿐이니 이것은 고소한 것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신하가 들은 바가 있으면 곧 고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른바 고소라는 것은 전날 권성필이 고소한 이로 박승우를 취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결코 고소라 이럴 수 없습니다. 하였다.
홍경주가 대간이 말한 대로 아래니 대간에서 전교하기를 문석이는 처음 들어서 말한 것이고 그 전에 들은 것은 곧장 고변하려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말한 것은 잘못 헤아린 것이다. 응당 취재할 것이나 정성 등이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이르는 것이니 그리 알라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에 10번째 기사 정성 등이 아뢰기를 이과가 불복한 낙형으로 군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각이를 다시 군문하는 것이 가하다였다. 이과가 불복함으로 낙형을 썼다. 증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8일 기에 11번째 기사 이과가 다시 공초하기를 하원수가 신의 집에 와서 이야기하던 날에 말하기를 금상이 병이 있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기에 신이 공정대왕이 후사가 없어 중원에 청하에 태종을 세자로 삼았다 하니 하원수가 척실도 왕위를 이을 수 있는가 하기에 신이 홍치 한문제가 서자로서 사위하였으니 척실인들 어찌 계승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들은 바에 의하여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과가 다시 공초하기를 하원수가 말하기를 매부 김자미 내금이의 폐두이고 윤귀순은 병조정랑이니 만약 이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비록 영공 및 남공 김감 정미수라도 역시 어찌 거절하겠는가 하게 하시니 어찌하여 이와 같은 미친 소리를 꺼내는가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한명예와 권남이 한 일은 어떤가고 묻기에 신이 말하기를 한매개가 우연히 한 모임 장소에 갔더니 한 문서를 내어놓고 이름을 적으라기에 물어보니 안평대군을 추대하려고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명예가 권남의 집에 가서 이름 적는 것을 적은 뜻을 이야기하니 권남이 너는 어째 혼자 알고 있지 않고 나에게 말하는가 하고 드디어 함께 세조의 잠저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세조가 조등님과 더불어 의논을 하니 조등님이 헌책하기를 만약 김종서가 없으면 대사를 성취할 수 있다 하여 드디어 김종서를 제거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삼대장이 전 중궁을 폐위한 것이 옳은가 하게 신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찌 삼대장이 독단한 일이겠는가? 조정의 공이었다 하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다 마음 아프게 여기는데 삼대장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고려 때에는 무사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충선원 때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었는데 중원에서 배주를 보내 임금과 신하를 잡아가고 마침내 우리나라를 나누어 군현으로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성희안을 찾아가 보고서 공신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는가 물었더니 성희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상은한 사람은 다 추록되었으니 지금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공신을 얻지 못한 내금이 등에 원망하고 있는 자가 있어 삼대장을 제거하고 견성군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더니 성의안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태평한 성조에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지위가 낮고 용렬한 종친 한 사람이 말한 것이다 하자 성희안이 웃으며 말하기를 좌우 정성과 내 집에 건장한 노복들이 많이 있고 또 좌정성의 집에는 만 명을 대적할 자가 있으니 어떤 사람이 쉽게 난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우리들이 상의 은혜를 후히 입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럴 것이다. 응당 정성들을 보고 아래도록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내금이 등이 언제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가고 물으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행행 거둥할 때 내금이 등이 활과 화살을 차고 바쁘게 다닐 것이니 이런 때 거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또 하원수가 말하기를 김자미 페드로스 내금이의 7번을 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는데 영공이 물망에 있으니 공이 만약 나온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신이 사세가 어긋남을 보고 그만두었고 김잠이 만약 좋다고 하였으면 나도 좋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승종 2년 8월 28일 기해 12번째 기사 하원수가 말하기를 이과의 말에 26일 선릉 행랭 때에 어각 앞뒤의 군사를 호령하는 것은 응당 구전에게 일러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상이 병이 있어 후사가 없다면 견성군이 당연히 계승할 것이니 지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김잠이 막는다면 성사하기가 어렵다. 나는 마땅히 산소로 돌아갈 것이니 너도 또한 산소로 돌아가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과의 말을 듣고 곧 형이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어 사성이 말하기를 두 집에 다 큰일이 있으니 속히 올라오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하원수가 말하기를 이과의 말에 김감 정미수의 영 경연사를 환수한 것은 무슨 이익이 생기는가 하기에 신이 이 일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고 하니 김준손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우인 등이 만약 달래서 같이 나오게 하려 하면 반드시 사양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금상이 어려서 모든 일을 한결같이 아래에서 말하는 대로 좋으니 아래에서 선발을 쓸수 없음이 폐조와 다를 것이 없다.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 나오면 종실들이 누가 좋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이 그러면 손유에게 계책을 물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과가 불러오라고 하기에 신이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불러오지 못한다 하고 계책을 물으니 이과가 이르기를 너 같이 미혹하고 용렬한 사람은 조정에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은수군의 삼촌이요 성의안의 사촌이니 가문의 창성함이 나 같은 자가 없다. 너는 우선 김자물 보내어 내 말을 듣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과는 윤모 유모와 같이 의논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청정실록 3권 청정인년 8월 28일 기하 13번째 기사 이과가 말하기를 윤은 윤천령이고 윤은 유영인데 다 신의 족인입니다. 이두 사람을 보고 다만 내금이로 공신이 못되어 원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과가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여 마음에 있는 소회를 글로 쓰겠다고 하니 자필을 주라며 전교하였다. 이과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올렸다. 어느 날 하원수가 신의 집에 이르러 신에게 말하기를 내금이 중에 공신에 참여 못한 자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고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윤기수의 촌은 가까운 친척인데 나에게 말하기를 내금이 등에 원망이 많은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하였다 하므로 신이 묻기를 너가 요즘 윤기수를 만났는가 하고 하니 오래 못 보았다고 하기에 묻기를 부인의 말을 어찌 호랑하게 전하는가 또 근래 내금이 등으로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다 상은하여 추록시켰는데 어찌 원망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고 하니 답하기를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기에 신이 원망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이와 같이 태평스런 세상에 어찌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하니 대답하기를 나의 이웃에도 있다 하기에 그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무개라고 꼭 가리킬 수는 없다 하기에 너 매부 김자매에게 들었으니 내금이 동류 중에 원망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데 너가 어찌 모르는가 하니 답하기를 김자매에게 물으면 잘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김자매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 김자매 번에 들어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 장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하니 난을 일으키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이 같은 태평 시대에 어찌 부도한 사람이 있겠으며 하물며 내금이로 공신에 참여 못한 자들이 비록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 동료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어찌 난을 일으킬 마음이 있겠는가 태평성대에 어찌 이 같은 말을 발설하는가 하니 답하기를 김자매 집에 오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원망하는 말을 꺼내었고 그 이웃 사람도 그렇다고 하기에 그 이름을 물으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놀라고 또 두려워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종친을 추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종친이 누구냐고 하니 황원종이 마땅한 사람이다 하기에 신이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말을 꺼내는가 지금 성령이 위에 계시고 여러 혼신들이 조중에 가득한데 비록 한두 사람이 무관히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조중에서 반드시 다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죽이는 사람은 다 진짜 충신이 될 것인데 어찌 불경한 말을 꺼내는가 또 황원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김잠의 말에 문무죄가 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견성군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기에 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단지 한형운이 이르기를 그 며느리 옹주의 상사 때 와서 조문하고 치전을 드리고 갔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우원수가 견성군은 왕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다고 하기에 신이 놀라며 어찌 부도한 말을 하는가 내금이로 원망하고 있는 자가 비록 참으로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난을 일으키더라도 그 괴수를 쏴 죽이면 그 나머지는 반드시 꿩새끼처럼 달아날 것이니 섬멸하기는 어렵지만
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섬멸하는 자는 참으로 충신이 될 것이다 하니 하 원수가 말하기를 원망하는 자는 3대장이 다 공신에 기록하지 않고 빠들인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원망하는 사람의 성명이 뭐냐고 하니 얼른 말할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참으로 놀랍고 의심스러워 그 별난을 업무하는 사람을 다 맡아서 고하려고 물으니 답하기를 이웃 마을 유생 신이철 유의정 손유와 더불어 이미 의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유생은 반드시 망령된 사람이고 내거미 중에 너와 같이 꼭 모의를 꾸민 자를 다 말하라 하니 답하기를 김자매 집에 왕래한 자들에게서 많이 원망하는 말이 나왔으나 그 이름을 다 말하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신이 두려워서 다리를 떨며 어째서 그 이름을 모르는가? 물으니 답하기를 김자매에게 물으면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원수가 김장과 같이 왔기에 신이 나가니 하원수가 홀로 바깥 문에 들어와 내 앞에 다가서서 말하기를 내가 김잠에게 속이는 말로 영공이 너를 부른다고 하여 김잠이 속아서 왔다 하였습니다. 신이 성내며 말하기를 어째 내가 말하지 않은 말로 사람을 속이는가 하고서는 안으로 불러들여 묻기를 내가 공신이 되었는가 고 하니 답하기를 내가 그때 군관으로 평안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내금위에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 역시 내금위인이 들은 것이 있는가 하니 나는 원망하고 있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답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하원수는 원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 하여 모르는가 하고 하니 답하기를 나는 원망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이어서 하원수를 돌아보며 성난 목소리로 너는 어찌하여 망령되이 짐작으로 실제 없는 말을 갑이 대제사장에게 하는가 하면서 옷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가볍게 일어나는가 이 같은 성대에 망언하는 사람과는 말할 수 없다. 하원수는 참으로 망령된 말을 한다 하였습니다. 김잠이 곧장 일었으며 나는 예골라에 입직하여야 한다 하며 가버렸습니다. 신이 하원수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성대에 어찌 공이 없는 무관이 반란을 꾸밀 수가 있겠는가. 이럴 리가 만무하고 가령 모란을 하는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나라가 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것이고 이리 진짜 충신이 될 터이니 망령된 말일랑 하지 말고 무덤이나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또 진성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니 외방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종친이 비록 상중에 있으나 법에는 외방에 있을 수 없는데 어째서 무덤을 지키지 않는가고 물으니 답하기를 사람을 시켜서 불러오겠다. 만약 난을 꾸미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일어서 한 마음으로 섬멸하는 것이 가하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태평성대에 이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없고 비록 반란을 꾸미는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조정에서 깊이 읽고 섬멸시킬 것이니 그때 섬멸에 나서는 자들이 진실로 충신이다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가령 난을 일으킨 자가 있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섬멸하면 좋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만약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섬멸하기라 무엇이 어렵겠는가 내가 만약 들었다면 합심하여 다 섬멸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얼굴빛을 바꾸고 가겠다고 하며 나는 영공만 믿을 뿐이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신이 그뒤 산소 가서 무덤을 지키다가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당초에 고분하지 않은 것은 성대에 경박한 자가 많아 실상이 없는 망령된 말을 믿고 고분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신이 원망하여 반란을 꾀하는 자가 어떠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고변하려고 하원수에게 물으니 곧 말하기를 내가 이웃 마을 사람과 의논하였는데 아무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김잠에게 들은 후에 상고하려고 하였는데 막상 김잠에게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하원수를 돌아보고 어찌 망령된 말을 하는가 하고 김잠 역시 하원수를 크게 꾸짖기를 어찌 실상이 없는 망령된 말로 대신에게 구하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묻지를 않고 다만 태평성대의 말을 삼가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 하원수에게 태평성대의 망령된 말일랑 하지 말고 산소나 잘 지키라 하고 또 자빈을 접하지 말라 하니 하원수가 그대로 응낙할 뿐이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남방에 있으면서 위엄을 무릅쓰고 금상을 추대하려고 한 정상은 이미 상달하였습니다. 신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국운을 갚고자 함인데 어찌하여 내 임금을 버리고 딴 사람을 추대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상께서 짐작하시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관은 하원수가 반란을 일으키는 계획을 고변하라고 성의안에게 물었는데 성의안이 듣기만 했을 뿐이라고 하니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성의안을 물어보면 이과의 거짓을 더욱 알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정성 등이 회개하기를 이과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희안에게 꼭 물어볼 것까지도 없지만 그러나 명수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정성 등에게 전교하기를 창산 성의안이 빈청에 이르면 무슨 말로 물어볼 것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이과의 말로 물어보면 성의안의 정상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도승지 홍경주로 하여금 성의안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라 하여 홍경주가 성의안에게 이과가 말한 것을 물어보았다. 성의안이 아뢰기를 이과가 상의 은혜를 입어 올라올 때는 바야흐로 그 아비의 상중이었는데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미는 비록 서울 집에 있었으나 그 처는 외방에 있었는데 매양 첩과 같이 있으며 그 아비 산수에 자주 가지 않아 신이 분하게 여겨 미워한 지 오래였습니다. 신은 그 집에 가서 숙모를 뵙고 이과는 만나지 않고 왔으며 또 들인 이과가 상중인데도 많은 빈객을 접경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 또한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미워하였습니다. 또그후 공신을 박탈당하고 난 뒤에 하루는 숙모를 가서 보니 이과가 내가 이미 공신을 빼앗겼으니 형이 만약 경연에서 상달하면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다 하기에 신이 조정해서 이미 수의하여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같이 할수 있는가 하고 신이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후 20일 문소전의 친제 때 시위한 뒤에 신이 집에 물러가 시제를 끝내고 집에 있는데 이과의 어미가 사람을 시켜 신에게 전갈하기를 내가 가서 요긴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꼭탈 것을 보내면 내가 가서 보겠다 함으로 신이 곧 사람을 보내어 거느리고 왔는데 숙모가 와서 말하기를 과의 동생 부가 오촌 이윤의 첩의 딸을 첩으로 삼으니 관청에 정장하되 윤의 첩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고자 하니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이 절대로 그런 마음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비가 자기의 딸로 삼았는데 어찌 감히 이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후 은수군도 역시 왔다가 같이 듣고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가가 또 신의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의논한 일을 모르는가 하기에 신이 이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대답하였습니다. 잇따라 말하기를 형은 국가대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경에 가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비록 국사가 크지만 내가 어찌 영경에 가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가가 노친이 계시니 갈 수가 없지 않은가 하고 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과가 또 말하기를 들으니 7번을 통한 내금이 등으로 공신이 못된 자들이 다 분격하여 삼대장을 치려고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너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공신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다. 나는 비록 잔약하나 유순종, 박원종 같은 이는 다 장수의 지략이 있는데 어찌 저들에게 해침을 당하겠는가? 절대로 이런 말은 꺼내지 말라 하니 이과가 곧 말을 그치고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근간의 소상이기 때문에 내려가야겠고 또한 형륜이 나에게 비문을 지어달라고 했으므로 또 가야겠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정승에게 물으니 정승이 회개하기를 만약 성의안이 대사를 들었다면 어째서 곧장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이과의 말이 이에 그쳤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과가 성의안으로 정거를 데리고 하는 것은 사리가 몹시 궁하여 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금이가 분격하고 있다는 말은 성의안이 과연 신등에게 말을 하여 신등도 역시 들었고 또 도총관을 바꾸지 않기로 의논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큰일에 대해서도 성의안이 어찌하여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사칭한 견성군 등의 일은 다시 이과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연 큰일이었다면 성의안이 어째서 아뢰지 않았겠는가 하고는 성의안에게 전교하기를 과연 큰일이 있었다면 경이었지 곧장 아뢰지 않았겠는가? 과연 이에 그친 것임을 내가 알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과가 당뇨를 말하지 않았니 엄한 형벌로 국문하라 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밤이 이미 깊었고 주문할 주인이 많으니 내일 주국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과가 오늘 형벌을 중하게 받았으니 별도로 의금부 낭청을 정하여 구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국청을 파하고 내전으로 들어가니 밤이 이경에 이르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승 등이 아뢰기를 오늘 주문을 받지 않은 주인을 역시 전주하여 맞이어 국문하시려는지 품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친문하겠다 하였다.
조성지 홍경주가 아뢰기를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백간이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을 폐조해서 보기 싫어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죄가 크니 백간을 설립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랜 바 심정이 고소한 일은 지난 봄의 일인데 이제 와서 논개하니 이것은 심히 옳지 않다. 어제 죄인의 공초한 말 가운데 고변하려 해도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하니 이것은 고소하는 데 심히 방해가 된다. 응당 대관을 추문할 것이로되 다만 언관인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하였던 것인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언로를 여는 것이 비록 중요한 것이나 고변하는 길이 막힐까 염려되니 본직에 그대로 두고 오지 말고 채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성 등이 회개하기를 대관이 과연 죄가 있습니다. 신분도 대관이 옳다는 것은 아니나 만약 취재한다면 성상께서 원로를 너그러이 용납하시는 뜻에 해로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만약 더욱 너그러이 용납하시면 성덕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관이 이미 오래된 일을 지금에 와서 논개하는데 마침 이런 변이 있게 되니 이것이 어찌 아무 뜻이 없었겠는가? 지금을 보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혹 서반으로 보내거나 혹 낮추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성 등이 회개하기를 대관이 과연 그러나 만약 한꺼번에 다 채직하면 안팎의 소문이 반드시 아름답지 못할 것이니 전대로 채직하지 말고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성 등이 너그러이 용납하라는 말은 심히 옳다. 그러나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어찌 여러 번 하교하였겠는가. 대관에게 실제로 실수가 있으면 선왕조에서도 너그러이 용납하지는 않았다. 그 송서하거나 강서하는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회개하기를 신등이 이같이 여러 번 아뢰는 것은 몹시 황공한 일입니다만 대가는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 생각하여 그런 것이니 만약 힘써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면 성덕이 더욱 깊어지고 언로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대관이 만약 이 같은 하교를 듣는다면 반드시 안심하고 뱃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사피할 것이니 그런 후에 분부를 내리시면 언로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체통이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관이 이같이 큰 일을 사람마다 고변하게 하지 못하게 하니 그 과실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대관이 죄가 있으면 채차하는 것은 조종조에서도 또한 있었던 일인데 무슨 너그러이 용서하는 도리에 손상되겠는가? 비록 사책에 쓴다 하여도 뒷날 보는 자가 반드시 대관이 실수한 것이니 크니 해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 송서, 강서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성 등이 회개하기를 상교가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의 실수가 이와 같으니 뒷날 역사를 보는 자들이 과연 과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송서는 중하고 좌천은 경하니 그것은 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죄가 커서 비록 송서하는 것이 그 하나 단지 널리 용서하기 때문에 좌천시킨다 하였다. 상이 사정들이 납시어 이과 등을 치니 국문했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이과가 그 죄상을 완강히 다 실토하지 않으니 마땅히 공초한 것에 따라서 취복하고 구전 등은 차차 공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과는 아린대로 하고 하 원수는 형벌을 더하여 그 무리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과가 공초하기를 이달 26일 선릉에 행행할 때 대사를 일으켜 좌우정성을 제거하고 견성군을 추대하려 하였으나 같이 일할 무리를 미처 모으지 못하여 성사를 못하고 탈로가 났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구전이 공초하기를 신과 이관은 본래 서로 사귄 적이 없었는데 전라도 절도사 때성 정승 집에 갔다가 마침 이가와 서로 만났을 뿐이고 그 뒤로는 서로 본 적이 없으며 모의를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였다. 형벌로 심문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한 형윤이 공초하기를 신의 며느리 옹주가 죽고 신의 아들 또한 병을 앓고 있어 이로써 마음이 상하여 몸이 편치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이과가 조상하러 신의 집에 와서 왕자 보마가 며칠이나 조문을 왔는가 묻기에 신이 견성군이 왔을 뿐이다 답하고는 자식의 병이 미도가의 집 안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신과 유관은 사귄 지는 오래였으나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은 펴본 적이 없으며 달리 서로 한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형초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행정실업 3건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영구령이 공초하기를 신이 듣기론 하원수는 성종 국상 때 아녀자의 일로 죄를 받아 대상안에 기록되었으므로 항상 불초한 자로 여겨왔습니다. 지난 기민년에 하원수가 신의 처제에게 장가 들려고 종무시에 청혼하기에 신이 처모에게 말하기를 행동이 경박한 사람이라 사위를 삼기는 불가하다 했는데 석달 동안 갇혀 독촉을 받는 고생을 겪고 할수 없어 사위를 삼았습니다. 하원수가 신이 처모에게 사위를 삼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을 향해서는 매양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원수가 이로 인해 서울로 올라올 때도 신과 더불어 화합하여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7월에 하원수가 서울에 이르러 신이 보은현감에 제수된 것을 듣고 신을 와 보았으나 손들이 많이 와서 서로 보았을 뿐이고 말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또 왔으나 손이 역시 많아 서로 보기만 하고 그냥 갔을 뿐입니다. 만일 들은 말이 있다면 신이 어찌 은휘하겠습니까 하였다. 형신은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윤철령이 공초하기를 이 과와 신의 처는 사촌간인데 신이 원주에 살다가 금년 6월 내금위에 소속하게 되어 서울로 와서 지난 7월에 이 과를 가본 것뿐 들은 말은 없습니다. 였으나 영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김준손이 공초하기를 신은 모은년에 순창으로 귀양 갔는데 갑자년에 이과도 옥과로 귀양 왔습니다. 그 이하는 경문을 전할 때 서로 왕래하였을 뿐이요 나이가 현격하여 본디 교분이 없으므로 이과와 모의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였다.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김석철이 공초하기를 신이 어미상을 지키느라고 집에 있어 드나든 적이 없었고 또한 이가와 더불어 대사를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여덟 번째 기사 이성종이 공초하기를 신은 본래 하원수와는 사귀지 않았는데 화를 빌리는 일로 김자매 집에 간 일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자매 집에 갔더니 하원수 역시 그 집에 와 있었고 이 세량 역시 이르렀습니다. 하원수가 신에게 너는 내금이냐고 묻고 또 윤귀수를 아는가 묻기에 신이 얼굴만 안다고 하니 하원수가 이 사람을 너가 모름지기 사귀어라 하고는 또 묻기를 너는 공신이냐 하기에 신이 원종 공신일 뿐이다 하고 대답한 것밖에 다른 말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아홉 번째 기사 유형이 공초하기를 이관은 신의 죽은 처의 오촌 조카인데 그가 공신이 되자 신이 하리하러 갔습니다. 이과가 공신을 환수당한 뒤에 신이 또 가서 위문하니 위과가 말하기를 조정이 내가 추대하려 했던 일을 알고 공신으로 기록되도록 청하였는데 대간이 농계하여 공신을 환수당하였으나 원종 공신 일등 또한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열 번째 기사 하원수 이찬이 공초하기를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김석철 구전 한형운 김준손이 함께 모의한 사람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준손은 나의 신복이고 성의안에게 이미 말을 하는데 머리를 끄덕이 없고 종친 중에서는 우리 집안이 번성하다 다만 알수 있는 없는 것은 의금부 관음뿐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공교는 나와 생원 급제를 다 같은 해에 하였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말한다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그들은 공이 없으면서 공신이 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최참이를 다 잃으면 역시 따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과가 또 말하기를 천하의 이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순성군이 우리 집 사랑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내가 미처 옷을 입지 못하고 늦게 나타나니 순성군이 말하기를 재상이 너희 집에 왔는데 어째서 속히 나오지 않는가. 앞으로 앞에 나오지 말라 하기에 물러가 있으니 조금 있다가 나를 불러 이르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는데 말하지 않겠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니 너는 가보아라고 하기에 나는 예고를 하다가 길에서 운수군을 만나 함께 이끌하니 성현이 대궐 뜰 위에 서 있고 백관이 아래에 있게 물으니 성현이 임금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운수군에 더 알려가서
온수군이 내가 가서 쳐야겠다고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온수군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이 의아스러워 반드시 이루는 것이니 나의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공이 뜻이 그러하다면 응당 김자매에게 말하라 하고 또내 동생 역시 물망이 있으니 어찌 사귀고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안현수 역시 내 종류이니 만약 타이르면 따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꿈이야말 이야기로 이과에게 물으라 하였다. 이과가 신의 꿈이 과연 그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2년 8월 29일 경자 11번째 기사 이천이 다시 공초하기를 신이 이과의 말을 듣고 그달 이달 26일 선릉 행행 때 대사를 거행하여 좌 우정승을 제거하고 견성군을 추대하려고 했는데 당류를 미처 모으지 못하여 승사하지 못하고 탈로가 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인들을 이미 다 추문하여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으니 정죄하는 것이 없겠다 했다. 정승승이 아뢰기를 견성군은 면망이 높으니 비록 스스로 범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견성군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어찌 죄를 다스리겠는가 처문하지 말라 하고는 이내 안으로 들어갔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12번째 기사 이과 찬 선유는 능지 처사 하고 윤귀수 신희철 유흥조 유영 윤철령은 결장 일백의 유삼천리 하고 그 나머지 연루되어 체포된 자는 다 사면하도록 명하였다. 하원수가 빠졌는데 차는 하원수구나.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13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노영선의 공은 익대 때와 다름이 없는데 농공하는 것이었단가 자 정승등이 아뢰기를 노영선의 공이 심히 커서 응당 크게 농공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영선의 공뿐만 아니라 주관의 공도 크니 마땅히 크게 농공하라 오늘은 저물었고 경등도 또한 필요할 것이니 명일에 농공하도록 하라 하고 선언을 내렸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9일 경자 14번째 기사 대사 민사관 대사관 강경서 사관 김당 장령 이원성 지평 유의신 헌납 유운정은 신봉전과 박그린의 좌천을 명하였다.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치인들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견성군이 비록 자신은 이과의 영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미 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그를 도승 안에 있게 함이 매우 부당합니다. 청와대 성 밖으로 내쫓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과가 불황한 무리들로 견성군을 가탁하여 영무를 꾸민 것이다. 견성군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죄 없는 사람을 성회로 내쫓는 것은 내 마음에 참아하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운수군 이효성과 창성부원군 성희안 등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 등이 이과의 입에 올랐으니 안심하고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대죄합니다. 하니 효성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비록 그 입에 올랐으나 어찌 그 모의에 참여하였겠는가. 그러니 대죄하지 말라 하고 희안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한나라의 원훈이니 어찌 모반할 마음을 먹었겠는가. 저 이과의 반복하는 말로 인해 조금도 의심하는 생각이 없으니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근조실록 4권 중종 2년 9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집이 유희철과 장령 경세창이 아뢰기를 대개 영모 무리들을 국문할 때는 대관이 들어와 참여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일이 지극히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신 등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과 등의 영모한 바를 알았습니다. 그 죽음을 당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만 견성군이 이과의 무위에 관여하지 않았다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견성군이 영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비록 모두 알기는 하나 이과가 견성군을 빙자해 이 흉모를 꾀하였으니
대의에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단연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 폐조 때 있어서는 사기가 꺾이고 을로가 막혀 대관들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모두 주륙을 당했으나 전국한 뒤에는 점점 을로가 열려 대우하기를 너그럽게 하기 때문에 대관들이 차츰 자기의 소회를 진달하였습니다. 뜻밖의 지금 선하께서 대관이 잘못 요량한 일로서 노하시 모두 좌천시키시니 신은 언로가 이 때문에 막힐까 두렵습니다. 대저 임금이 안색을 화하게 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신하된 자는 오히려 그 소회를 다 아뢰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와 같이 대하시는 데이겠습니까? 창건대 좌천시키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의 죄는 좌천에만 그칠 것이 아닌데 장성득이 너그럽게 우대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좌천에 그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사관 중종 2년 9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전원이 아뢰기를 견성군은 전하의 지친이라 차마 주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을 신등이 알지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로 논한다면 이 과가 견성군을 빙자했으니 비록 역모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도성 안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대의로 결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견성군은 성종의 아들이요 나의 지친이니 차마 죄 아닌 것으로 선밖에 내쫓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현승군이 비록 역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역모한 자들의 입에 올랐으니 어찌 그대로 서울 안에 둘수 있겠습니까? 성종이 즉위한 초년에 권맹희가 있었는데 그는 귀성군 이준의 족친이었습니다. 맹희가 족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귀성이 여러 사람들이 신망해 왕이 되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족친 사람이 이 말을 한겸에게 말하자 겸엄 조정에 고하였습니다. 이때 조정의 연운이 준을 서울에 두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 하여 영예부에 내쫓아 그대로 천명을 마치게 하였습니다. 당시 준은 정희 왕의 총애를 받던 자입니다. 그러나 왕후도 조정의 무리와 이와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을 보호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 보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견성은 역신의 입에 올라왔으니 귀성군의 일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엄중합니다. 청컨대 대의로 결단하시 어렵게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